보답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게임은 Tribes Ascend. Tribes Ascend는 2012년 4월 12일 발매되었으며 Hi-Rez Studios에서 개발한 Free-to-Play 온라인 FPS 게임입니다. Tribes Ascend에 대한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리즈에 대한 간략한 소개해 드릴 텐데요. 98년 Tribes, 2001년 Tribes 2, 2004년 Tribes Vengeance까지 총 3개의 전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Tribes Vengeance가 발매되었을 당시 Doom 3, Far Cry 그리고 얼마 안 있어 Half-Life 2, Halo 2가 발매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후속작이 발매되었다는 점, 9년의 경과 기간을 지났던 94년부터 2003년까지의 Doom 시리즈, 15년이라는 경과 기간을 지났던 96년부터 2011년 사이의 Duke Nukem 시리즈, 이 두 개의 게임을 제외하고는 FPS 게임에 있어서 8년이라는 기간, 결코 이제는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Tribes 시리즈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매력이 사람들에게서 이 게임이 잊혀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발매되어도 성공할 거라고 이제는 예상하게 만들었다는 어떤 그 매력이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Tribes 시리즈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특징 또는 메카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스키잉, 제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매력이 아닌가. 그 메카닉에 대해서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소개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ribes Ascend 이 게임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있다면은 그 전작과의 비교 같은 거를 해드리고 싶지만, 워낙 예전에 나온 게임이고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Tribes Ascend 특히 온라인 FPS로서 기존의 이제 스토리상의 어떤 연결점도 없다는 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Tribes Ascend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팅으로 먼저 항상 들어갈 텐데요. 비디오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이제 최소에서부터 최상까지 간략한 옵션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텍스처 그리고 스크린은 이제는 창 모드, 이제는 전체 모드고요. 해상도는 지금 보시면 이제는 비율로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직접 클릭을 하시면 그 비율로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제 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V-Sync, 그냥 프레임 레이트를 이제는 훨씬 더 부드럽게 한다는 건데, 이런 그래픽적 상세한 그 특징적인 이제 옵션 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션 블러도 있고요. 오디오 창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기본적인 옵션 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것이 이제 Tribes Ascend 게임 플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마우스가 가지고 있는 민감도, 특히 날아다닐 때 이제는 위아래를 본다라고 이제는 설명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에 대한 민감도를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점 몇몇몇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앞에 있는 숫자만 이제 변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전, 그리고 차량 반전, 그리고 마우스 이제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FOV 이거는 제가 차후에 이제는 이 FPS 게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옵션 창인데, 이제 항상 이렇게 단축키로 나와 있어서 저 또한 이제 가끔씩 헷갈리는 부분이라 이제 Field of View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뭐 그 보이는 화면이 얼마만큼 넓어지냐 이거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런 건 나중에 이제는 제가 직접 FOV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요. 창이 넓어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야가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줌을 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누르느냐 아니면 이제는 이렇게 순간순간 바꾸느냐 이런 것이 되겠죠. HUD, HUD는 다름 아니지는 그 게임 내에 보이는 창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두고 있다는 것이 이제 FPS 게임, 특히 이제 경쟁적 FPS 게임에 있어서 어떤 그 시야를 더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화면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인가, 중요한 이제 옵션 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키 바인딩 있고요. 그다음 노디피케이션은 이제는 뭐 그냥 친구 뭐 하냐 이런 거고, 이 부분이 이제는 제가 먼저 이 리전 지역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Tribes Ascend 제가 처음 발매되었을 당시에 특히 6월 28일 스팀으로 이제 버전이 전환되고 나서 제가 굉장히 그 한 두세 달간 이제 깊게 이제는 빠져들었던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리전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제 지역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Play Now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서버 창이 이제 브라우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오로지
그 지역만 설정할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 모드를 설정하면은 이제는 자동적으로 서버를 검색해서 들어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 창에 이제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는 들어갈 때 여기서 서버를 이제는 걸러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서버만 보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필터 리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들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팅 창에 있는 지역 왜 있는지는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의미 없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이제 아이템 같은 거 구매하시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는 FPS 게임, 특히 온라인 FPS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프리 투 플레이의 그 상업 그 모델을 이제는 차용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공짜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프리 투 플레이 모그 모듈을 이제 선택하고 있으면은 그 캐시템을 통해서 돈을 벌그 게임 내 이제는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되는 것인데 프리 투 플레이를 차용하게 되면 캐시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일반적인데 방금 이제 엔터 시크릿 코드 같은 걸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코드를 얻어서 이제 아이템 같은 걸 언락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어 같은 걸로 이제는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애드 골드를 통해서 이제 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 그냥 캐시 시스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캐시라고 이제는 쭉 말씀드릴 텐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XP와 골드가 있습니다. 골드는 직접 이제 현금을 통해서 캐시를 사는 거고요. XP는 이제는 게임 내 경험치를 얻는 것이죠. 플래닛사이드에 대한 설명 같은 걸 보셨으면 이제 이해 바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솔직히 프리 투 플레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바로 게임 내에 얻을 수 있는 돈을 통해서 아이템을 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돈을 내서 직접 현금을 내서 이제는 골드를 통해서 아이템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페이 투윈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즉 돈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800이라는 그 트라이브 내 캐시가 이제 10달러로 이제는 만 원이라고 그냥 간단히 약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만 원으로 800 골드를 살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XP 부스터 하루 동안 이제 XP를 그두배더 받는 거 지금 현재 이제 오른쪽에 있는 XP를 경험치를 받는 게240 골드입니다. 뭐 제가 이제 많은 그 프리 투 플레이 게임을 하지 않는 만큼 이것이 얼마나 그 상식적인지 얼마나 그 공평한지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제 직접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뭐만 원에 800 골드로서 이제 아이템을 사는데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그냥 직감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Your Deal of the Day가 있는데요. 이거는 매일 이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는 훨씬 싼 값에 이제는 여러분이 살수 있도록 그 어떤 세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 매일 이제는 들어오 하루라 잠깐이더라도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는 어떤 인센티브 낚시를 해놓 낚시점으로 낚시 그 부분으로서 이제는 해놓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번들 팩 같은 경우 이거는 약간 이제는 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번들 팩은 이제 다양한 아이템 그 어떤 팩말 그대로 팩으로서 이제는 한꺼번에 아이템들을 파는 것인데요.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템들을 다살 수는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는 스킨이라도 하는 부분 이거는 제가 지금 상세하게 지금 충분히 파고들지 않아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스킨 같은 부분들은 이 번들, 팩을 통해서만 살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직접 게임 내 쓰이는 아이템들은 말 그대로 페이 투 윈이 되지 않기 위해선 게임 내 모든 아이템들이 최소한 어떤 실력을 이제 좌우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아이템들은 모두 살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공평한 시스템을 이제 차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를 통해서 경험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솔직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XP로라도 이제 살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돈을 통해서 골드 캐시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랜 같은 걸 차용하려면은 예, 골드를 쓰라는 건데, 다행히 XP로도 이제는 예, 살 수가 있습니다. 리딤 프로모션 아까 엔터 시크릿 코드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엔터 시크릿 코드는 이제 저도 뭔지 모르겠고요. 프로모션 코드가 바로 이제는 어떤 특수한 이제 행사나 이런 거뭐막 페이스북에 라이크를 하면 이제 받게 되는 코드 막 이런 건데요. 그걸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제는 경험치를 더 받든 돈을 더 받든 이런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는
프리 투 플레이 모델을 이제 차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소셜은 이제 프렌즈 뭐 사람들 따르는 거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부분이 이제는 쌍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누군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트위터죠. 그냥 따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플레이하고 있냐, 안 플레이하고 있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이런 소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Watch Now는 이제는 이걸 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생방송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경우가 이제 계속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이걸 클릭했을 때그 이제 웹창이 뜨면서 게임 내 웹창이 뜨면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라이브 스트림 또한 이제 생방송인데 현재는 지금 예, 다 꺼져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유튜브 영상 이제 똑같이 게임 내 이제 웹창이 뜨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 뭐 영어로 샬라샬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해 드릴 부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업데이트로 이루어진 거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거 예, 편의를 봐주고 있죠. 그다음에 게임 내에 이루어지는 이 게임이 초보자 또한 플레이할 수 있지만 고수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실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약간 이제는 좀 주관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아 지금 주저주저 이상한 얘기로 가고 있네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여타 일반적인 FPS 게임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더 많은 실력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예, 이제는 초보자도 플레이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고수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실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 실력이라는 것이 좀더 이제는 이런 그 튜토리얼을 통해서 좀더 이제는 고수가 되는 거에 이제는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는 커뮤니티 비디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에 일반적으로 다 비디오인데요. 예, 다 유튜브네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는 그 영상들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토틀비스켓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브고요. 이제는 예, 코리안 팬 트레일러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캡처 앤 홀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이제는 어떤 예, 그 몬타지나 트레일러 같은 어떤 게임의 영상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예,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넘쳐나면서 지금 얘기가 점점 이제는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있네요. 솔직히 제가 이제 지금 좀 예, 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최초에 인터넷상에 이제 게임 영상들 올리기 시작했을 때 트라이브스 어센드가 딱 발매되었던 시기와 겹쳐서 이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막 2부, 3부로 이제는 나눠서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는 점점 잡설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예, 지금 그 당시에는 그냥 포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꼭 여러분에게 상세하진 않더라도 이 게임에 대한 개관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이제 설명을 할수 있었으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 게임에 대한 기본기들을 해야 되는지 튜토리얼로 이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닉을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는 예, 초반 첫 화면부터 이제는 다 넘기도록 하죠. 클래스를 보시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클래스가 일반적인 게임은 만화에 5개, 그리고 보통은 4개. FPS 게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그 클래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FPS 게임에 있어서 특화될 부분들이 영역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이제 그 소외받는 클래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 게임에 들어와서 이제는 게임 현재 이제 밸런싱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고수가 되는 방법, 어떤 클래스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의 방법은 이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클래스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는 드릴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초보자에게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이지만 고수가 된다면은 초보 그러니까 초보자와 고수의 실력차가 엄청 그 게임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나게 큰 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클래스가 패스파인더고요. 가장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냥 뭐 스카우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클래스 같은 걸로 따지면 센티널은 이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격수입니다. 그 정도면은 예 그 이상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없을 것 같고 특징은 없고 인펀트레이터는 잠입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스텔스 기능이 있고요. 이제 적 기지 이제 기지라는 시스템이 이제 이 게임 내 이제 맵을 통 어떤 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기지에 이제 잠입을 해서 그 발전기 같은 게 있는데 발전기를 부술 수가 있고 지금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부분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는 예, 그런 부분을 최소한 설명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저는 이제 가장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그 병 그 타입이고요 클래스고 레이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포트레이터는 그 스텔스를 통해서 잠입을 하는 거라면은 잠입을 그 유용하게 하기 위한 클래스라면 레이더는 이제는 파괴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잠입병입니다. 스텔스 그 뭐랄까 투명화 기술은 없지만 그러니까 인펙트레이터는 투명화 기술이 있는데 레이더는 투명화 기술은 없지만은 어떤 기지를 부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 그리고 좀 더 이제는 강력한 그 방어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더가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약탈자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션은 이제는 기지를 보수하고 이제 터렛 같은 거 지금 보시다시피 설치 그런 식의 이제 좀 더 방어에 특화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테크니션 또한 이제는 고수라면 얼마든지 공격용으로서 쓸 수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저거너트는 지금 예, 덩치가 훨씬 크다는 것만 봐도 속도는 느리지만, 포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어다니는 포병. 네. 걸어다니는 포병이라는 건데, 솔직히 이해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예, 게임플레이를 잠깐이라도 보여드릴 테니. 그때 이제는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둠브링어는 이제는 엔타이 비클 차량을 부수는데 좋은데 말 그대로 그 어떤 둠브링어가 갖고 있는 그 풀 수 있는 가장 풀 언락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그 뭐라 해야 되지? 로건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해 로건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기인데 차량을 부수는 데 굉장히 유용하죠. 차량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 물론 비행기도 차량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다음 브루트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느낌은 소울저의 그냥 좀 더 그냥 강화병입니다. 소울저가 이제는 가벼운 이제는 그냥 보병이라고 보시면 그 굉장히 이제는 추상적인 설명들인데 가벼운 보병이라면은 이제는 브루트는 그냥 중장 보병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예,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가 있고 그 각 클래스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 웨펀 지금 이런 거 다 언락이 있네요. 언락이 있고 세컨더리 웨펀 지금 이제 제가 게임플레이 약간 했었기 때문에 언락이 약간 돼 있고 그 다음에 벨트 아이템 그 다음 팩 자신이 뒤에 있는 그 팩을 통해서 이제는 뒤에 있는 팩이래. 뒤에 있는 팩은 상관없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좀 더 이제 날 그 젯팩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유용한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더 빨리 찬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보너스를 줄 수가 있고요. 아머는 말 그대로 예 이제 방어구고요. 프라이머리 퍼크 이제 뭐 요새 FPS 게임 어떤 거라도 해보셨으면 퍼크가 뭔지 다 아실 테고 이런 식으로 예, 이제는 다양한 그 특징들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죠. 클래스마다 어떤 그 보병, 그 클래스마다 특징들을 갖고 있는 데도 그 클래스에 있는 퍼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는 그 특성을 또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컨더리 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맞네요. XP를 통해서는 살 수가 없고, 이제 골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네요. 뭐 이제는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 만큼 뭐 이제는 어떤 불공평하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분일 테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는 예, 추가되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목소리가 추가되었네요.
목소리가 추가된 게왜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목소리라는 걸 게임 이제는 컨텐츠로 추가했는가 하면은 트라이브스 어센드의 중요한 그 게임플레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그 VGS라고서 게임 보이스 커맨드가 있습니다. 아니 보이스 게임 커맨드. 네, 이게 있는데 게임플레이 들어갔을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젠 네, 로드아웃에 대한 설명이 있군요. 이 하나하나의 무기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게 보이고 있죠? 게임플레이를 하는 걸 통해서 그 무기를 계속해서 쓰시게 되면은 경험치가 쌓입니다. 경험치가 쌓여서 그 무기 자체적으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세컨더리 웨픈에까지 미치고 벨트 아이템, 팩, 이 모든 것에 다 미칩니다. 후, 엄청나죠? 네, 이러니까 제가 이 게임 처음 소개하는데 포기를 했었어요. 이건 네, 지금 영상을 몇 부로 나눠야 하는 건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플레이 나우 이걸로 이제 드디어 들어갈 텐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이 제가 디스아너드라는 스팀의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이거 스팀을 통해서 플레이 돌리고 있는 것인데, 디스아너드를 깔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 생기는 버그가 디스아너드를 깔게 되면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재 히스토리를 고르고 그다음 다시 또 O를 누르게 되면 게임이 이제 크래시 꺼짐 그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행히 게임 플레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창을 제가 건드릴 수 없다는 점. 지금 이제 얼마 이 저만 이제 겪는 것이 아니라 포럼을 들어가게 되면은 크래시가 이제는 새로운 패치 이후로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들어갈 것 같지만, 예, 게임 플레이 자체에선 제가 현재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그것 또한 이제 알려 드려야 하겠죠. 퀵 매치는 그 최대한 빨리 그냥 서버를 찾는 거고요. 리프레시는 리프레시, 이제 필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예, 지역을 이제 분할하는 거고요. 이제 아시아 싱가포르 이제 가장 이제 가까운 지역일 것 같은데요. 핑을 보시게 되면은 뭐 100대를 안 넘어간다는 부분.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서버가 많고 적고는 이제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 게임을 접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이제 핑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 게다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이제 미국 쪽 서버로 들어간다 해도 예, 핑이 지금 현재 다 60인 것은 뭔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부분. 네,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핑은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지금 다 이제 19로 뜨네요. 네, 지금 이제 핑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트라이브스 어센드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플레이할 게임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야 할 게임들이 많지만 않다면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플레이할 게임인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는 거 굉장히 아쉽죠. 예, 그에 대한 얘기는 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룰 세트를 이제는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오피셜이랑 커스텀. 예. 커스텀은 이제는 서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특수한 이제 룰을 따라서 이제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오피셜은 총 제가 5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가 이제 5개의 모드가 있는데 지금 총 6개네요. 하지만 래빗 모드는 딱 이름만 들어보면은 저도 지금 누구도 이제 설명하는 걸 지금 못 봐가지고, 근데 딱 토끼죠? 그러니까 술래잡기 모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커스텀 서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소개를 안 해드려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 모드이고요. 뭐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뭔지 궁금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메시지로라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pture the flag, 깃발을 뺏는 거고요. 쉽죠? Capture the flag, Bleach는 Capture the flag의 기지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Capture the flag는 한 기지가 있어서 그 기지에 이제 깃발이 계속 소환돼서 이제 뺏고 오고 이건데, Bleach는 깃발이 있는 지역이 계속해서 변환되는, 즉 방어해야 될 기지가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한 구역을 그냥 웅크렸어서 그냥 방어만 할수 없도록 만든 좀더 게임 내 박진감을 넘치게 하기 위한 그 메카닉을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팀 데스매치, 팀 나눠서 이제는 킬수 가장 많이 얻는 예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그 모드고요. 아레나는 이제는 예 서로 그냥 싸움질 해대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그 킬수를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캡처 앤 호드는 이제 배틀필드를 아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모드인데, 그냥 이제 지역 점령입니다. 예.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캡처 더 플래그라는 거 여기만 있어도 볼 수,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캡처 더 플래그가. 그러면 이제 모드에 대한 소개는 그때 더 해드리고 하고요. 이제는 비어있는 서버 없애고 꽉 차있는 서버 없앤다 이런 게 있죠. 독특한 부분은 이제는 매니지 서버가 있어서 이제는 서버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냥 골드를 내게 되면은 예, 서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돈 내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온라인 FPS 게임에 있어서 서버를 만들려면 다른 서버 대여 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서버를 구매해서 막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돈을 내고서 서버를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지금 예 굉장히 그 플레이어에게 친숙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면은 이제는 드디어 게임 플레이로 들어갈 텐데 지금 한 20분 정도 그냥 설명으로만 넘어간 것 같네요. 정확한 시간을 지금 확인 못하겠지만 빨리 그냥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도록 하죠. Tribes Ascend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독창적인 메카닉인 스키잉에 대한 이제 튜토리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건지 예, 설명해 드릴 텐데 예, 지금 WASD를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제 컴퓨터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450GTS 현재 이제 모든 옵션을 최고로 돌려놨는데도 예, 지금 30FPS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프랩스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은 이제 이 게임 지금 제 그래픽 굉장히 멋있죠. 언리얼 엔진 3를 통해서 만든 것인데 광원 효과도 멋지고 그러니까 최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게임 네, 영어로 뭐 샬라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워낙 쉬운 거니까 라이트 클릭을 통해서 이 게임의 또 다른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팩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팩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이제는 이쪽에 영어에 대한 설명은 이제는 무시하도록 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에너지 바가 다름 아닌 그 제팩을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양입니다. 아까 이제 퍼크나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에너지가 더 빨리 차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고 이게 추진하는 이 힘 자체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었죠. 이제 스페이스 바를 통해서 스키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제 뭔가 바가 보이는 게 보이죠? 동일한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속도입니다.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찰계수, 지표면과의 마찰계수를 0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속도가 하락하게 되는 건 뭐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감 있는 플레이를 그 격전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독특한 플레이죠. 자 이제는 예, 튜토리얼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목을 좀 쉴 수 있어서 다행이네. 예,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것인데 올라갈 때는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느려지죠. 그때 바로 제팩을 이용함으로써 추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게 만든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초보든 고수든 상관없이 스페이스 바를 그냥 90% 이상은 계속 이제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예, 올바른 게임 플레이 방식이고요. 네, 지금 잠깐 예, 키보드 뭔가 문제가 생겼지만 무시하도록 하고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예, 라이트 클릭을 통해서 지금 이제는 좀 못 맞췄는데 예,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예, 아주 빠른 속도 90, 80 네, 트레이닝을 완료했습니다. 쉽죠? 이 아주 쉬운 메카닉인 것 같지만 이제는 상대편과의 격전 그리고 이제는 막 그 깃발을 뺏는다라는 모드에 이제는 변화시켜서 아주 다양한 게임 플레이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게임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예, 이 게임을 소개해 드리는데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제는 다 대략적인 설명으로 원래 다 이제 지금 다 넘어갔죠? 그래서 한편으로 마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일반적인 제 게임 소개 영상의 길이가 지금 충분히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더 이제 게임 플레이에 대한 더 깊은 설명 이제는 스키 챌린지나 타겟 플라스티스 이런
이제 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임플레이, 그리고 이제 모드에 대한 어떤 그 특징적인 설명 같은 거, 두 번째 영상으로 미루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이제는 모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게임플레이 직접 이제 다른 사람들과 게임플레이 하는 영상들도 보여드리면서 직접 이제 들어갈 테고요. 이것으로, 와우, 이것으로 이제 트라이브스 어센드 기본적인 그 대략적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